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한 성도님이 유럽 여행을 하다가 한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언덕 위에 너무나 아름답고 고풍스럽게 지어진 성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가방을 뒤적여 보니 키가 나왔습니다. 그 키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렸지요. 어? 이게 왜 안 열리지? 뺐다가 다시 넣어서 더 세게 돌렸습니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합니다. 몇 번을 그렇게 시도했지만 도통 열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자물쇠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열리게 해주세요. 큰 돈 들여서 유럽까지 왔는데 이 성 안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키를 꽂고 돌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세게 돌렸는지 열쇠가 그만 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는 자기 집 열쇠이지 그 성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앞에서 한 시간을 기도한다고 성문이 열리겠습니까? 호텔로 돌아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다시 열면 열리겠습니까? 집 열쇠로는 평생을 기도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성의 주인이 성문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어주면 문 여는 것은 문제도 아니지요. 순식간에 열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열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는데도 왜 열리지 않을까? 내 집 열쇠로 열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 내 고집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열쇠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들으셨던 기도를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의 하루가 주님 뜻에 합당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담겨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루, 기쁨으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춤으로 그 모든 기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